오히려 뿌려놓고 지레 겁먹었어요. 오빠가 정말 뭔가 순간 약간 욱하신 것 같은 느낌을 받아가지고 약간 겁을 먹었는데 다행히도 저도 이게 복수를 당하잖아요. 물 뿌리고 간장으로 돌려받은 문근영. 저는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간장을 여배우한테 뿌리는데 혹시 NG가 나면 이게 다시 지우고 드레스도 갈아입어야 되고 해서 잘 뿌려야 되는데 그것도 굉장히 맛있게 잘 뿌렸죠. 뿌리는데 일가견이 있는 두 사람. 가! 헛소리와 동시에 문근영 옆으로 온 사람은 김지석. 미안해서 어쩔 줄 몰랐는데. 미칠 것 같아. 미안해서. 떨어지. 깜짝 놀랐지. 네, 깜짝 놀래긴 했어요. 근데 요새 연애하느라고 잘 안 데리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이 많이 줄었어요. 원래 저 데리고 다녔는데 요새는 안 데리고 연애를 잘 안 했으면 좋겠다. 잘 안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나한테 다시 또 도움을 청해서 회장님 제가 그럼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나왔어요. 정담동 앨리스의 두 주인공 문근영과 박시후. 본격적인 촬영에 앞서 대사를 맞춰보는데. 머리카락이 무기예요. 내 머리 건들지 마요. 박시의 한마디로 크게 웃은 스태프들. 웃음으로 스트레스를 잠시 잊는다. 그리고 박시호는 문근영을 찌르지 않기 위해 헤어스타일을 선보는데. 고! 웃음이 많아 NG도 많은데 어째 불안하다 싶었는데 NG 없이 오케이. 불쾌하고 즐거운 촬영 현장, 이것이 인기 비결이다. 찌질해 보이잖아요. 그건 없는 건데. 하고 보게 되게 하지 않나. 한 역할은 아니죠. 삼이 형 때리고 싶다 뭐. 청담동 앨리스가 특별한 이유, 기존엔 볼 수 없었던 차별화된 캐릭터. 나 이제 착하고 순수한 여자 아니에요. 착하고 순수한 여자였으면 사실대로 다 고백하고 용서를 빌었겠죠. 근데 난 안 그래요. 난 착하고 순수한 여자가 아니라 가난하고 못된 여자니까 난 안 멈춰요. 살짝씩 비틀어 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들이 굉장히 흥미롭게 봐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앤의류 출신 디자이너, 브랜드 런칭, 패션계는 난리가 나는 거지. 가진 거 없는 한세경의 꿈은 유명 패션 디자이너. 원대한 꿈을 안고 3년 만에 취업에 성공한 한세경의 현실은 뛰고 또 뛰어야 하는 계약직 직원일 뿐. 사모님 심부름이 제 업무라고요? 예. 노력이 나를 만든다는 신념으로 꿋꿋이 일하는데. 다른 캔디들처럼 항상 정말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의 캐릭터는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나도 너처럼 남자 잘 잡아서 청담동 들어갈 거야. 사고 싶은 옷 다 사고, 사고 싶은 명품 다 사고,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1,000원, 2,000원에 벌벌 떨지 않으면서 가족들한테 사람 노릇하면서. 그렇게 살 거야. 하지만 신데렐라는 아니다. 신데렐라는 백마탄 왕자님과 어떤 멋진 러브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이야기라면, 앨리스는 어떤 그런 백마탄 왕자님보다는 이상한 나라를 여행하고 모험하는 이야기잖아요. 거기에서 드러나는 특징이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 장띠엘샤 회장님께서 한세경 씨를 개인 스타일리스트로 채용하길 원하십니다. 장띠엘샤, 새로운 스케토키.
남자 주인공을 성공의 발판으로 마련하고. 사실은 내가 세경아. 사실은 내가 잘해야 돼. 내가 자연스럽게 놀라야 돼. 남자 주인공을 속이기도 한다. 포맷이나 상황이나 어떤 것들은 너무나 흔히 볼 법한 듯 그런 상황들이나 전개가 있는데 그 전개 중에 살짝씩 하나씩 비틀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알게 모르게 어? 하고 보게 되게 하지 않나. 착한 척, 양심적인 척 다 버릴 거야. 고백? 안 해. 결혼? 할 거야. 평생 차승조가 원하는 모습 그대로 차승조 지킬 거야. 이제부터 한세경의 시크릿 다이어리야. 사랑과 비즈니스